그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 강원도 춘천시로 향한 제작진. 그런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술집? 맥주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우리가 찾는 보약식이 있는 것일까? 보기에는 일반 맥주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 맥주 맛이 되게 특이해요. 특별하달까? 이게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건데 맛이 되게 특별하고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로 특별한 맥주를 만들었다?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곳곳을 둘러봐도 보약식이 될 만한 식재료는 보이지 않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한번 따라오시죠. 궁금해하는 제작진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안홍준 씨. 맥주 기계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기계에 꽂혀 있는 것은 감자. 맥주 기계에 감자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감자로 맥주를 만들거든요. 자, 바로 요게 찾으셨던 감자입니다. 감자로 맥주를 만든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식재료가 바로 감자? 가지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인 감자.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식재료인데. 감자에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봄철에 감자를 섭취하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로 어떻게 맥주를 만든다는 것일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상처난 못생긴 감자를 이제 삶아줄 겁니다. 왜 삶으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맥주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선 당화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당화 과정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삶는 과정을 거쳐줍니다. 감자에서 당을 추출하는 당화 과정을 위해 먼저 감자를 2시간 정도 푹 삶아낸 다음 으깨줘야 한다는데. 감자를 이렇게 삶아서 으깬 다음에 넓게 펼쳐서 건조를 한 이틀 정도 시키게 되면은 고운 플레이크 같은 가루가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맥주의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 뜨거운 물에 감자 플레이크와 맥주의 주재료인 메가, 홉, 전용 요모를 넣어 2주간 발효시키면 감자 맥주가 완성된다고 한다. 발효 숙성까지 끝난 그 단계의 맥주입니다.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과연 감자 맥주의 맛은 어떨까? 촬영할 때 감자가 들어간 걸 안 봤으면 감자 맥주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네. 맛이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렇다면 감자로 만든 감자 맥주가 우리가 찾던 새봄 보약식인 것일까? 아무래도 보약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는 못생긴 감자로 맥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못생긴 감자를 전통 방식으로 재탄생시킨 엄청난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긴 한데 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